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플레이 구루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전통 건축물이 좀비에 대항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좀비가 들끓는 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게임 낙원의 마지막 낙원에서 고궁들은 혼돈의 성지가 됩니다. 이 게임은 한국의 초현대적인 도시 경관과 좀비 대재앙의 끊임없는 공포를 융합시킵니다. 플레이어들은 한국의 앞선 기술과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생존에 활용하여 네온빛이 비치는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오래된 집과 새로운 집의 병치는 단순히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게임 방식의 정비사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집인 한옥은 냉혈한 언데드에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온돌 난방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편 초고층 빌딩의 첨단 보안은 서울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다른 종류의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오픈월드 낙원의 좀비들은 평범한 몬스터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신화와 첨단 과학에서 영감을 받은 민속 귀신과 생명공학 악몽의 끔찍한 호환물입니다. 게임의 UI는 당신의 전략에 적응하여 당신의 생존 전략을 계속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자인 민트캣은 문화적인 서사를 몰입형 게임 방식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판타지에 더 치우친 그들의 이전 작품들과 달리 낙원 파라다이스는 공포 요소들로 긴장감을 증폭시키면서 현대적인 배경에서 서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좀비 장르에서는 독특한 설정과 문화유산을 게임 플레이에 통합한 게임이 돋보입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전통과 현대의 주제를 탐구하는 서사적 깊이를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게임 산업 내에서 낙원은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적인 주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게임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하며 친숙한 장르의 혁신에 굶주린 전 세계 관객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낙원에서를 연주하는 것은 아드레날린과 신비로 가득 찬 한 구절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시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에 깊이 새겨져 있는 퍼즐을 푸는 만족감과 생존의 러시를 균형 있게 조절합니다. 빨리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이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게임플레이 구루이었습니다.